미국 증시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장희성의 마켓 A2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을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고 4월 들어서 확실히 좀 약해졌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 근데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뭐 경기도 불안하다 그러고 금리 인상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어느 정도는 남았다고 해서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뭔가 하단부는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네네. 간밤에도 실제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 배경이 좀 어디서 오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증시가 잘 안 빠지죠. 예.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지면 결국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증시가 잘 버티는데 네. 빠질 이유는 차고 넘쳐요. 맞아요. 네, 은행 사태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진정됐을 네. 뿐이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페드와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를 막아줄 거란 강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축을 종료해야 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다시 유동성을 방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막아주고 하단을 막아주고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끌 재료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선별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3월에도 작용을 했죠. 네. 3월에도 정말 은행 불안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3년 만에 최고의 랠리를 달렸던 그런 3월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그만큼 연준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의 증시도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죠. 뭐 연체율이 급증한다거나 이런 거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대출의 만기가 도래를 하면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도 거의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수준의 만기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예. 매년 이 정도 도래합니다. 이게 다시 만기 연장이 될 때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큰 헤드라인으로 한 번씩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또 자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심각하다라는 시선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월가의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가면 이 부분이 또 어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언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해 내 금리 인하를 거의 뭐 이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준은 뭐 파월 의장은 네. 올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은 이미 한 두세 번의 인하를 보고 있죠. 그렇죠.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소형 은행들이 돈을 아무리 지금 빌려줘도요, 예. 살짝 멈춘 것 같지만 다시 빠질 거예요. 웬만한 유동성 방출로는 이게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이 중소형 은행들을 다 대형은행이랑 합병을 시키면 끝난 얘기겠지만, 네네. 그게 뭐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유동성을 다시 방출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요.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문제가 터집니다. 네. 안 터지게 하려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 금리 동결 인하 얘기를 하면 시장은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시장의 예측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예. 금리 인하 그리고 다시 유동성을 방출해서 결국 양적 완화로 가는 구간이 하반기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과 불확실성 요소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다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만큼이나 높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CNBC 기사들을 보니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의 이
맞부딪힘이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예,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시장의 지수로 결국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빠져도 오래 빠지지 않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은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랠리가 길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4월 증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까 간단히 표현해 주셨어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것이다. 네.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차별화가 나오는 이유는요. 네네. 이게 미국이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시스템을 그쵸. 보호하지만 시스템만 보호할 뿐이에요. 모두를 보호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이제 팬데믹 때랑 다른 건데요. 예. 팬데믹 때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 살려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를 보면요. 중소형 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중소형 예. 은행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건물주나 리스 주주들은 보호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만 막아줄 거라는 예, 얘기죠. 예, 그렇다면 예. 구조 조정이 동반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좋아지는 쪽과 나빠지는 쪽이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지는 쪽을 결국에는 우리가 테이킹을 해야 되고요. 나빠지는 쪽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갈 거고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이런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달러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최근 들어서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로 좀 돌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요인들이 있죠? 일단 이게 미국 본토에서 문제가 불거졌고요. 네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지난 2008년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상황인 거죠. 지금이요? 그렇죠. 오.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미 러시아는 붙었고 그쵸. 중동도 사우디도 뭐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맞아요. 최근에는 뭐 브라질 거기다가 프랑스까지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네. 국빈 방문을 하면서 동맹국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묘해요, 분위기가. 물론 달러 패권은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이 위협이 있는 한요. 이번만큼은 미국 경제가 2008년처럼 무너지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적성국에는 우리가 응징할 힘이 있다. 예. 그리고 동맹국에는 아직 형 힘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면 예. 미국 경제는 건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재해야만 하는 상황. 그걸 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달러 약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뭐 달러 인덱스가 100m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를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차별화된 상승 흐름에 조건이 있다고 들어서 이거 네.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이제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차별화된 상승을 나타낼지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기업이. 왜 그러냐면 자금 조달 이슈가 없어야 돼요. 네네. 어쨌든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줄어들 거고요. 채권 발행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네. 내가 돈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면 뻑뻑해질 거예요. 예.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은 회사가 일단 유리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이게 위기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경쟁자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때 예.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별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량한 1등 기업은요 불황을 즐깁니다. 경쟁자들, 후발주자들이 도태되는 거죠. 나 혼자 지금 이미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게 보여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나 정말 돈 좀 빌려주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미 돈이 많은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는 급격하게 식어갈 것이고 둔화 침체로 갈 거예요. 네네. 하지만 위기가 안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섹터가 보이면 굉장한 수급의 쏠림이 몰리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바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가 예. 다시 도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2차 전지가 그래서 또 최근에 수급 쏠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배경이 정말 든든한 그런 그룹주 예,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점장님이 보시기에 뉴욕 증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성장이 담보되고 돈도 많은
그런 섹터를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투자가 어디로 몰리느냐를 봐야 돼요. 네네. 우리가 주도주가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요. 2000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퍼지기 전에 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예. 투자가 이루어질 때 주가가 먼저 뛰는 거예요. 예. 전기차 세상은 오지 않았지만 그죠? 엄청난 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AI죠. 분명히 AI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이미 시작됐어요. 개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디지털 세상이 된 이후로는 네. 가입자를 얼마나 빨리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위너 그렇죠. 텍스 올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내가 돈이 좀 부족해라고 해서 6개월, 1년 투자를 미룰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AI예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게 지금 AI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쪽에서 안 그래도 뭐 주말 사이에 테슬라에서도 뭐 AI에 대해서 좀 일론 머스크 CEO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법인을 설립했더라고요. 네네. XAI라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만한 포인트들, 포착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추가로? 네. 일단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요. 네. 쇼티지,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결국 트위터에서 한 얘기가 네. GPU 1만 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확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요. 네네. 이게 AI를 개발해야 하는 중소 개발사들이 이게 AI를 그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줄 서 있는데 그 대기줄이 두 달에서 세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이게 AWS, 마이크로소프트죠? 구글 클라우드죠? 예. 이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은 이들을 공급을 못 해주느냐? GPU가 부족하죠. 엔비디아 GPU, H100, A100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들을 수급하는데 역시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AI 개발사들은 클라우드 회사에 줄 서 있고, 예. 클라우드 회사는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네.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를 또 계속 봐야겠네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폭포가 7, 80배라고 많이 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추정치가 바뀔 겁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이제 다음 달 이제 늦게 나올 텐데 이게 그 데이터 센터 증가율, 데이터 센터향 증가율이 네. 작년에 한 41.5%였는데 네, 네. 올해 추정치가 어떤 데는 17%, 지금 당사가 가장 높은 데는 36%거든요. 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줄 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들이 이 H100, A100을 많이 팔게 될지 그렇군요. 만들면 팔리고 있는 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네네.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비싸냐? 안 비싸다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PR 재평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네요. 엔비디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펼쳐질지 올해 안에 그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시하셨던 조건 중에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돈도 많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두 개를 떠올렸을 때 바로 겹쳐지는 건 빅테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AI와 빅테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 주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빅테크가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이게 꽤 길게 갈 거예요. 다시 빅테크들의 랠리가요. 왜냐하면 예. 돈이 많기 때문에 AI 쪽에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과거 인터넷과 모바일과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 중소형 이제 서비스 회사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인터넷은 무료였잖아요. 네. 누구나 성장할 수 있었고요. 모바일은 수수료를 이제 이익을 쉐어하면 됐습니다. 네네. 구글, 애플과 쉐어하면 됐지만 역시나 무한대로 열려 있었지만 AI는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GPT-3, GPT-4 이런 거에 종속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비싸니까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빅테크들이 동일하게 선수를 떼요. 경쟁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소형 네. 그런 서비스 회사들보다는 빅테크가 확실하게 유리한 게 이 AI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주가 또 강세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종목별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요소도 높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확실한 종목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주셨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종목별 장세로 가면서 조금 늦겠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확실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투자가 몰리고 있는 AI고 또 돈 많은 빅테크 기업이고 성장해서 빛날 수 있는 엔비디아까지 우리가 계속 올해 안에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다. 빅테크의 랠리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헷갈리는 그런 구간에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신 미래에셋증권 반포WM의 장희성 지점장과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